19장 말씀을 가지고 고립되는 사울, 고립되는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이제 왕명이 나간 거죠. 다윗을 죽여라. 이 다윗을 죽여라라는 이 말이 어떻게 그 하나님에 의해서 없어지느냐 요거를 보는 거죠. 요나단, 그러니까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든 신하에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나단이라는 그 아들이 나오는데 요나단에게는 그 다윗이 우상이죠. 왜냐면 다윗은 일단 얼굴이 빛이 나요. 사람이 빛이 났고 그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겁니다. 그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존경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 얼굴에 빛이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생각하고 살고 하나님의 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어떤 컴퓨터에 뭔가 입력을 해놓으면 출력이 되듯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가 이제 평소 실력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그 반대예요. 자기의 적을 죽이려는데 늘 생각이 움직이고 반대자들을 무너뜨리는데 날마다 연구를 하고 이런 생각으로 돌아가니까 평소에 똑같이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도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성령에 의해서 그런 생각들이 붙들려서 움직이면 이제 지혜롭게 행해지는 것이고 악한 영에 의해서 붙들려 움직이게 되면은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이제 그런 흐름들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다윗은 이 얼굴이 빛이 났다. 우리도 그와 같이 빛이 나는 얼굴을 갖고 살 필요가 있다. 그게 마음의 빛이 충만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 다윗이 요나단은 우상이에요. 야, 이런 이스라엘에 이런 인물이 있나. 자기가 왕의 아들이지만은 자기가 왕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그리고 다윗은 또 이게 눈이 빼어났다 그랬거든요. 이게 눈이 막 빛이 번쩍번쩍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자기를 안으로 지키고 밖으로 지키고 자기가 지키고 있는 양떼를 자기가 지키고 있는 여기 궁전을 자기가 지키고 있는 자기의 사역, 임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될까 봐 항상 파수꾼처럼 껴있는 그 눈이 반짝반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윗은 또 얼굴마저도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볼 때 야,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구든지 볼 수 있겠다. 이런 그 마음에 감동도 오고 그런 생각이 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무슨 계획을 하고 사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그 얼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거기다가 이 다윗은 기름 부음까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볼 때는 야,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다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다윗은 이 사울과 달리 결정적으로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것이 뭐가 소중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사무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사무엘을 만나러 가야지. 그러나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무엘이 있으나 없으나 자기는 항상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었고 자기가 진짜 위기가 처해 있고 오갈 데 없을 때 사무엘을 찾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뭔가 내게 말씀하신다.
이거에 대한 그 신앙 이런 그 기본이 분명히 깔려 있는 왕이에요. 이 왕권을 가지고 제사도 무시하고 사무엘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 위에는 키파와 같이 언제든지 사무엘이 있고 사무엘이 곧 하나님이었다 이런 생각을 항상 마음에 품었으니까 자신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해도 그렇지 라마 나요새 가면 사무엘이 있다,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이 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와 같이 분명히 마음속에 두고 살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요나단에게는 우상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모든 신하와 심지어 아들에게까지 명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라 이 명령을 했잖아요. 근데 이 명령이 이제 무력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고립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 고립된다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고립이 될 때 다윗의 생각처럼 항상 우리는 광야를 생각하는 겁니다. 고립, 이제 고독한 홀로 남았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건 세상 천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건 아무리 봐도 혼자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 자신 말고 이게 다른 것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그 꾸며졌지 않습니까? 뭐 세상에 어떤 것으로 자기가 보호되고 있고 성을 쌓고 물질이 자기의 주인이고 뭔가가 이 자기를 지키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세상적으로는 이제 물질이고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그리고 뭐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잘생긴 것 같은 외모 뭐 이런 거,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뭐 머리가 좀 잘 돌아간다는 생각,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사람이 사람과 사이에서 뭔가 좀 잘난 것 같은, 이게 사람을 지켜주는데 그런 것이 환경이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약해지기 시작하고 점점 자기 자신만 남아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고립감을 느끼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은 이제 광야를 찾게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신앙으로 어떻게 돌파해 보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갖고 또 작정 기도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금식도 하고. 근데 그런 노력들이, 크고 작은 노력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이고 고립을 이길 수 있는 길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고립은 가만히 두면 안 돼요. 혼자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럴까요? 막 숨고 싶고 세상이 다 그냥 귀찮고 그런 건 누구나 힘들고 지치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그거를 사람이 숨 쉬고 있는 이상 가만히 두지 말아라. 하여튼 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에 암 환자가 암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만히 두면 안 돼요. 그건 분명히 악이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히 더러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선을 가지고 자꾸 싸워야 돼요. 그거를 막 이겨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내 실력으로는 안 되는 건 알지만은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 악하고 더럽고 이 무시무시한 것과 싸우는 이러는 중에 자기 인생 속에서 한계를 돌파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인생이 이게 180도 변하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환경과 이런 일들은 전부 이 하나님의 스케줄과 계획대로 돼가고 있는 건데 그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을 마련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립을 이기려면 이 믿는 자들과 적극적으로 이 펠로우십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살다가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높은 곳은 낮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모든 것을 다 이꼴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전부 출신과 성격과 마음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일단 있으니까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이냐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한다. 이 결단을 하고 모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모두가 같아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니까. 근데 그 말씀이 이 믿는 사람들 속에 다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서로 얘기하고 그들이 서로 견해를 나누고 이렇게 될 때 이 가족 같은 충고도 나오는 것이고 가족 같은 애정도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 때 아, 차별이 없어지고 우아래가 없어지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펠로우십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 아래에서는 아래에 있는 거다 우리가. 그 누구도 어떤 직분이 주어지거나 어떤 경력이 있거나 이렇게 될 때 그것이 내게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도구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낮아지는 겸손의 도구도 되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이게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지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 예수님은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그분은 생명 자체예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서 움직이실 때는 이게 악한 사람도 있는 것이고 선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악은 선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고 선은 또 이 악을 또 선으로 바꾸시기 위한 도구로 쓰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가. 그러니까 율법도 말씀에 순종하면 복인데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람도 이제 그런 말이 사람 속에서 일을 할 때 이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악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순종하는 이제 선한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 이걸 안다는 거죠. 근데 더 정확한 것은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데 열매가 생길 거 아닙니까? 말의 열매. 열매가 생기는데 악의 열매가 나오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악은 악을 열매를 맺고 그 선한 나무에서는 선한 열매가 맺어진 건 당연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오늘 그 말씀에서는 지금 사무엘이 지금 없는데 요나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무슨 역할을 해요? 요나단이 지금 이 사무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요나단이 이 아버지 그 사울의 그 죽이라는 명령을 그건 틀렸다. 그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다윗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느냐? 목숨을 걸고 당신의 명령을 따랐고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천적 아무도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데 지금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이걸 했는데 죽이라고 그러지 마라 아버지가. 그것은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5절 말씀 끝에 까닭 없이 이 까닭 없이인데 까닭이 없겠습니까? 굉장히 까닭이 많죠. 세상에 까닭이 많아요. 아니 갑자기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 왕위를 흔들거리고 백성들에게 온 인기를 다 얻고 있고 그리고 또 다윗은 가만히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시간만 나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들락달락거리면서 이들이 뭘 원하는지 이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지 정말 이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의 할 일을 다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렇게 출입을 하면서 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재밌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19절에도 어떤 사람이 있죠. 21절에도 어떤 사람이 또 22절에도 중간쯤 밑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밖에 다니면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이라 명령을 했는데 다윗이 지금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면 벌써 하늘에 해가 떠 있듯이 저 사람 그렇지 얼굴에 빛이 나고 눈이 번쩍번쩍하고
얼굴도 막 아름답고 어저 다윗 아니야?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명령을 내려놨으니까 다윗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언제 도망가야 돼요? 한밤중에 도망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다윗 주변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면 요나단, 한 사람은 미갈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지금 요나단이 지켜주고 있고 이 요나단이 지금 사무엘 역할을 해요. 말을 전해주고. 그리고 이제 왜냐면은 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죽이지 마라. 이게 지금 사무엘이 하는 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짓말로 이렇게 안 죽이겠다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이제 다윗이 다시 이제 사울이 안 죽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됐다. 이제 그래서 다시 출근을 하죠. 출근을 해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을 이제 또 다 쳐 죽여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사울이 창을 가지고 집어 던졌는데 그때 사울이 뭐하고, 다윗이 뭐하고 있었냐면 수금을 타고 있었어요. 그건 수금을 왜 타냐면 그 음악이 치료하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대놓고 창을 가지고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던졌는데 다윗이 피해서 이제 집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죽여라. 그러면서 집에 있으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밖에서는 요나단이 보호해주고 안에서는 미갈이 보호해주니까 다윗이 지금 근데 한밤중에 도망가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움직이면 다 아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것처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함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서 등등등등 어떤 스토리가 전개됐고 미갈이 이 사람이 말이 중요한데 이 요나단은 다윗이 잘못한 게 없으니까 까닭없이 죽이면 안 된다라고 직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죽였어요. 근데 미갈도 숨겨줬지 않습니까? 근데 오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병들었다. 그래서 거짓말로 이렇게 이미 도망시켜 놓고 거짓말로 뭐 지푸라기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싹 덮어놨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사울이 듣고 나서 야 그러면 병들어서 침상채 메고 와. 침상채 메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싹 열어보니까 이거는 다윗은 없고 무슨 보조품 같은 게 눕혀 있으니까 너 왜 그랬냐라고 미갈에게 이제 추궁을 하잖아요. 들켜가지고. 그러니까 미갈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말하기를 거기 17절 말씀에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이제 반대로 이대로 두면 아버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아 죽일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보냈더니 이제 말도 아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16절에 18절에 다윗이 도무지 안 되니까 이제 어디로 갔어요? 밤에 피해가지고 드디어 누구를 만나러? 사무엘을 만나러 이제 해서 그 탈출을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어떤 위기가 봉착했을 때 베들레헴이라든가 이런 데 자기 집으로 안 갔어요. 뭐 고향을 찾는다든지 뭐 마음을 편하게 혼자 뭐 어디 가서 이게 아니라 다 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갔어요? 사무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을 그리고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일단 다윗이 어리잖아요. 사무엘에게 가서 거기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일어났던 일을 전부 사무엘에게 말을 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냥 기도도 하지만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의논하고 사무엘하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이제 답을 찾게 돼요. 이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연결이 잘 되지만은 이 사람들하고도 연결이 아주 잘 되는 그게 예수님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뭐 너무 억울하다고 그러는 거죠. 자기는 잘못이 없다 이런 거. 이제 사무엘이 재판관이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다 하면서 이제 사무엘이 듣고 있었으니까 사울 이제 다윗이 어때 했겠어요? 마음이 많이 편해졌을 거예요. 와 여기 있네. 이제 살았네 막 이런 거. 그 평안을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누이시며 이랬는데 이 사무엘의 품이 다윗에게는 그런 거예요. 쉴만한 물가예요.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 거기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군인들을 보내고 이렇게 보냈는데 이상하게 사무엘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체포해 오라고 그랬는데 가면은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환상에 그냥 또는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에 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거기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이 예언자들 주변에 가면은 너무 하나님의 영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뭐 그 누가 가더라도 그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뭐 그거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그냥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사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냐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이 쏟아부어지지?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다윗에게도 이제 이런 영이 있는데 이게 보면 일단 첫째로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다 하는 건데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영 안에다가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사인이죠. 하나님이 사울뿐만이 아니라 전혀 뭐 사무엘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가면은 이렇게 무슨 이게 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떤 영역이라는 거죠. 이게 영의 파장이라 그러죠.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궁전에 있을 때는 그런 게 없는데 사무엘에 있는 거기에 가면은 반경 뭐 몇 마일까지는 그냥 뭐 근처만 가면 그때부터 이렇게 성령이 거기를 이제 참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죽이지는 않아요. 그 성령은 무슨 성령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성령이에요. 근데 감이 없으니까 다윗은 벌써 감이 탁 잡히는데 이 군인들 이런 전령들은 감이 없어요. 왜냐면 이 사울의 생각만 하고 가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게 사인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일단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고 현실에서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나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다. 그게 차이라는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자꾸 기도하던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로 말미암아 교회를 많이 못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자기의 짭이 먹고 살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도 못 가게 되는 뭐 운전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일을 많이 갔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자기는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그냥 막 그 자동차 안에서도 막 찬양을 듣고 말씀도 막 이렇게 오디오를 통해서 듣고 그런데 그게 잘 신앙이 셋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예수님을 잘 믿었다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뭔가 믿는 사람들을 속여서 함께 커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영의 세계에서 세상의 영이 점점 자기 자신을 이제 침투에 들어와 가지고 세상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못된 성질이 나오게 되고 이게 하나님을 반대하게 되고 적대하게 되고 또 교만이 생기고 뭐 예수님을 믿었는데 별거 없었더라 이러니까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내가 뒤처지지 않게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 요렇게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거기에 딱 붙잡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뭐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이제 그렇게 안 해야 되겠지만 이제 사울처럼 막 이렇게 돼버리고 뭔 일이 잘 돼버리면은 그게 자기가 잘해서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한테 기회를 주세요. 성령도 주시고 언제든지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된다?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기를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시작해야 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내 하나 제대로 섰으면 가정에 쓰는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가문들이 계속 셋업이 잘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 하나의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내리고 이 중요한 일에 내가 참여하고 가담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도 되고 하늘나라에서도 개런티가 되는 이런 루트니까 이 과정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길에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이 좋은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주님을 따르는 자녀로 흔들림이 없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도시를